부처님이 수보리께 보아사대 무릇 있는 바 모습은 다 이 허망이라 만일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곧 열애를 볼 수가 있다. 금강경 사국의 내용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몸뿐만 아니라 눈앞에 나타나는 삼라만상을 일단 아무것도 없는 쪽으로 완전히 부정을 해버립니다. 일단 있는 모습은 백두산이든지 중국의 태산이든지 히말리아산이든지 그것은 원래 티끌이 쌓이고 쌓여서 큰 산이 된 것이지 원래 큰 것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볼 적에 다 분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카루가 남는데 카루 그 자체는 허공에 흩날려 버리면 자취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자기 몸에 너무너무 집착하고 자기가 배웠던 모든 지식의 노예가 돼가지고 아집과 법집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있는 그 모습 자체 모든 것들이 허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치를 확실하게 달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의 씨앗이가 되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일체의 모든 있는 것들이 일체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달관했을 적에 눈앞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은 바로 자기의 본래 모습으로 환원되어서 삐져나오는 겁니다. 그 이치를 달관하지 않고는 모습을 따라다니다 보면은 답이 없는 겁니다. 장제가 이 얘기했지만 반야심경 우리가 예불할 때나 불공을 일 때 반야심경을 내웁니다만 없을 무자가 항상 따라다니지요. 불교에는 그 조건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는 참된 진공, 참된 진공의 모습이 달관이 되었을 적에 비로소 거기에 살림살이는 묘유가 살아나와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는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니 약견재상 비상이면 직견열해라. 이 사구계를 금강경에서 제일 소중히 여깁니다. 너무 눈앞에 나타나는 일체 경계가 존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또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없다는 모습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허덕이게 되는 겁니다. 없다는 모습에 빠져서 허덕이게 되면은 어떤 부처님과 같은 묘유 살림살이가 거기서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무주의에 빠지기 쉬운데 그 진짜 공안 자체에서 공하지 않는 진짜 모습이 거기서 묻어나온 것을 우리는 달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부스님은 부처님의 참된 모습은 모습이 없다. 무상해야 된다. 머무른 자리는 머무를 곳이 없는 곳에 머물러야 된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그것이 바른 답이다. 이렇게 집착하게 되면은 현실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부처님은 부처님인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현실 부정을 하게 된다면은 부처님을 어느 곳에서 찾아야 되느냐. 너무 모습이 끊어진 그 자리에
부처님의 너무너무 큰 소리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중생이 또 아무것도 없는데 빠져버릴까 싶어서 두렵지 않느냐. 그 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고일착해서 야부스님이 얘기를 합니다. 모습을 상상해가지고 부처님의 모습을 상상해가지고 부처님의 모습이 30 이상이다, 80 정도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부처님을 존경하고 부처님께 예배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구심 아니오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 망령되게 만들어낸,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망령된 모습이요. 또 부처님이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짓겠느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의 모습은 형상도 없고 볼 것이 없다, 이런 쪽으로 자기 생각이 휩쓸린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말라 빠진 나무등치 허무에 빠지고 만다. 그렇지만 모습도 아니면서 분명한 모습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능엄경에 보면은 밝은 모습을 볼 적에는 우리 마음을 밝은 모습으로 보내버리고, 밝은 쪽 반대는 어두운 쪽인데 우리가 어두운 쪽을 보고 느끼는 어둡다 하는 생각은 어두운 쪽으로 보내버리고, 또 우리가 담장을 보면은 담장이 맥혀 있습니다. 맥힘을 보는 우리 마음은 맥힘 쪽으로 되돌려 보내버리고, 창문을 열게 되면은 창문은 툭 튀었습니다. 통하는 생각을 내는 우리 마음은 통한 쪽으로 내보내버리지만, 내보낼 수 없는 그 자리는 우리가 느끼고 있지요. 그것이 무슨 물건입니까? 그 물건은 텅텅 비어서 공한 것 같지만, 다 보내버려도 보내버릴 수 없는 물건 하나, 그것은 바로 묘유입니다. 밝은 쪽을 보는 우리 마음은 밝은 쪽으로 보내버리고, 어둠의 세계를 보고 느끼는 그 어두운 마음은 어둠 쪽으로 보내버리고, 담장을 보는 맥혀있는 그 마음을 느끼는 마음은 담장 쪽으로 보내버리고, 창문을 열었을 때 툭 튀어 보는 마음은 그 트인 쪽으로 보내버리지만, 진짜 가지도 오지도 거래가 끊어진 그 모습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허무적인 공했다고 보겠습니까? 그 모습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깨닫지 못한 중생은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유에 빠지고, 그 자체가 공했다라고 하면은 공에 빠지기 쉽사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깨닫고 자득을 해야 된다. 당당밀밀 하증간일이요. 그 모습은 우주가 생기기 이전부터 존재하는 진리 모습이기 때문에, 우주가 다 겁초로 인해 가지고 불이 타버리고 상견백회가 여러 수천만 번 된다 하더라도 그 모습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 모습은 분명히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당당하고 밀밀해서, 밀밀이란 말은 알이 꽉 찼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은 어두운 데나 밝은 데나 맥혀있는 데나 트인 곳이나 어느 매해 중간 다 마음이 밀매해서 꽉 차가지고, 하증간일이요 어찌 일찍이 간이란 말은 틈이 생긴다는 쪽인데 틈이 없이 꽉 차있는 겁니다. 그래도 부처님은 이 모습을 모습이 없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야부스님의 살림살이가 드러나는 거지요. 일도의 한 길에 차가운 광맹이, 찹다라고 하는 것은 군두대기가 다 떨어진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이 찐 사람을 육산이라 그러고 빼빼 마른 사람은 골산이라 그러죠. 골산. 고기가 많이 있는 사람 몸을 육산이라고 하는데, 고기 육자 회산자 육산이라고 하는데, 그 육산 자체는 벗금이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육산 속에 골산을 봐야 돼요. 당당밀밀하진간이여 일도의 차가운 빛이, 차가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군두더기가 다 떨어진 본래 우리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삭태허공이라, 저 텅 비어 있는 태허공에, 사지란 말은 멸하지 않는 광채가, 멸하지 않는 광채가 화를 탄다. 바로 우리 마음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마음 가지고 우리는 불사를 하고 꾸미고 사회생활하고 그래야 된다. 유에 집착하고 무에 집착하는 것이 함께 삿된 소견을 이루는 것이니, 유와 무에 두 마음이 이리 끄달리고 저리 끄달리는 두 마음이 없어야사 한 맛이 내 눈앞에 나타나리라. 생각을 한번 잠잠히 한번 보세요.